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은 작고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위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하는 걸까요? 아늑한 집일까요? 추운 거리일까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친구들이 있는 곳일까요? 낯선 사람들이 있는 속일까요? 행복을 느끼면서일까요? 외로움을 느끼면서일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장 깜깜한 마음들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 율동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총무님에게 보내주세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말씀, 나라! 친구들, 다 같이 성경 봉독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얘들아, 안녕? 보여? 깜깜하지? 진짜 깜깜하다. 그런데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깜깜해졌대. 그럼 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불을 켜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득 찬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려고 환한 빛을 보내주셨어.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반짝반짝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했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말이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셨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셨어.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을 좋아해. 너희들은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떠올라?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받는다거나 피아노를 잘 쳐서 상을 받는다거나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반대란다? 사람은 더 위로 올라가면서 영광스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서 영광을 보여주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빛이 빛의 역할을 할 때는 어두움으로 갔을 때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치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 얘들아, 우리 잠깐 두 손 모으고 눈을 감아보자. 준비됐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깜깜한 어두움이 있어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 우리 친구들 가슴마다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